Writing test.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내 알람 시계가 울리지 못했다. 알람 시계 alarm clock 하면 되겠죠? 뭐하지 못했다, 울리지 못했다, 뭐하지 못했다, 뭐하는데 실패했다 한다면 영어로 fail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됩니다. 시계가 울리다, 울리다 영어로 go off.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알람시계가 울리지 못했다. 나의 알람시계가 뭐뭐하지 못했다. 뭐뭐하지 못했다. fai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내 알람시계 my alarm clock. 뭐뭐하지 못했다. fail. 뭐뭐하는 것을 못했다. 다음에 to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울리지 못했다. 과거입니다. 과거니까 일이 써주면 됩니다. 시계가 울리다. 두 다음에 동사원형 써줘야 되겠죠? 시계가 울리다. go off. 내 알람시계가 울리지 못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My alarm clock failed to go off. My alarm clock failed to go off. My alarm clock failed to go off. 라이팅 테스트.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나는 서둘러서 내 자전거를 탔다. 서둘러서 영어로는 hurriedly 내 자전거를 타다. 'Ride my bike. Ride 과거를 나타낼 때는 'rod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서둘러서 내 자전거를 탔다. 나는 내 자전거를 탔다. 무엇을 타다? ride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무엇을 탔습니까? 내 자전거를 탔습니다. my bicycle 혹은 my bike. 자전거를 탔다입니다. 과거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ride가 아니라 rode를 쓰게 되겠죠. 그런데 서둘러서, 서둘러서는 영어로 hurriedly, 위치는 그렇죠, 동사 앞이 되겠죠. 마침표 빠뜨리면 안 되겠죠. 나는 서둘러서 내 자전거를 탔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I hurriedly rode my bike. I hurriedly rode my bike. I hurriedly rode my bike. 라이팅 테스트.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그의 집에 도착하기 위해 나는 15분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영어로는 get to 쓰면 됩니다. 15분밖에, 뭐뭐밖에, 오직 뭐뭐만. 영어로는 only.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하기 위해
나는 15분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나는 오직 뭐뭐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봐야 되겠죠? 무엇? 15분입니다. I had only 15 minutes. 나는 15분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오직 15분만 갖고 있었다. only의 위치, 동사 앞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하기 위해, 뭐하기 위해 to 쓰면 되겠죠. 도착하다, 영어로는 get to 쓰면 됩니다.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get to, 그의 집, his house. 그의 집에 도착하기 위해 나는 15분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I only had 15 minutes to get to his house. I only had 15 minutes to get to his house. I only had 15 minutes to get to his house.